옛날에 김유신의 이제 누이 두 분이 있었죠. 언니 그거 꿈 나한테 팔아. 그래갖고 돈을 주고 진짜 삽니다. 그래서 이제 김춘주의 와이프가 돼서 이름을 날리죠. 돌아가신 아버지가 꿈에 나타난 거야. 근데 소 두 마리를 양쪽에 하나하나 물고 자기 집으로 아버지가 들어오시더래, 꿈에. 그래서 우이동의 가게를 얻어서 재벌이 됐습니다. 저는 이제 로또 두 번 당첨됐던 사람이에요. 400억 한 번, 200억 한 번. 안녕하세요. 테리아 인사해. 여러분. 안녕. 진짜입니다. 여러분, 좋은 꿈을 꿨을 때는 옛날부터 하는 말이 발설하지 말라고. 부정한다. 그 말 맞는 말이고. 이 좋은 꿈을 꿨을 때는, 그러니까 내가 꿈해몽을 못해. 우리 꽃님들이 꿈해몽을 할 줄 몰라. 근데 뭔지 모르지만 꿈에서 딱 깨고 났을 때 기분 좋다. 이거는 좋은 꿈 같다. 근데 어떤 날 보면은 찝찝해. 기분 더러워. 이제 이럴 때가 있죠. 좋은 꿈을 꿨을 때는 그 꿈을 가슴에 담으세요. 뱉지 마세요. 그러면 그 꿈의 효력이 감소된다. 제일 좋은 예로다가 옛날에 김유신의 이제 누이 두 분이 있었죠. 큰 누이가 보희, 작은 누이가 문희였었는데 이제 큰 언니가 오줌을 싸죠. 언덕에 올라가서 마을이 다 소변에 젖잖아. 완전히 잠기잖아. 너무 망측스럽다고 하지만 동생의 꿈을 딱 듣고 얘가 이제 신가물이 있었던 거지. 요즘으로 따져 매사기가 좋았던 거. 언니 그거 꿈 나한테 팔아. 그래갖고 그 당시에 기록에 보면 놀이개인가 뭐 이런 걸로 주고 돈을 주고 진짜 삽니다. 그래서 이제 김춘주의 와이프가 돼서 이름을 날리죠. 그것처럼 귀인이 되는 행운의 꿈이죠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신도들한테 꿈을 딱 언니 이런 꿈을 꿨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절대로 발설하지 말고 그냥 너만 알고 로또를 사고 싶으냐 아니면은 뭐 요번에 건물을 산다 건물을 판다 했을 때 행운이 오는 그런 효적 요런 게 있죠. 근데 제일 저기 멋있었던 꿈 중에 하나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꿈에 나타난 거야. 근데 소 두 마리를 양쪽에 하나하나 몰고 자기 집으로 아버지가 들어오시더래, 꿈에. 되게 이거 유명한 실화예요. 근데 이 사람이 가게를 얻어야 돼. 가게를 얻어야 되는 시점이 왔는데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. 근데 꿈속에 아빠가 소 두 마리를 끌고 집으로 들어왔어. 이 꿈을 해석하면 뭐게. 원래 소는 조상이라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황소 두 마리가 이렇게 왔는데 우, 이, 동 소, 우, 자에 둘 우, 이, 동 이 사람은 기가 막히게 꿈을 해몽한 거지. 그래서 우이동의 가게를 얻어서 재벌이 됐습니다. 그것처럼 꿈이라는 것은 선조가 주는 선물도 되고 내 신가물에서 나의 일구등신이 윗대에서 자손이 착하게 열심히 사니까 뭐 로또 번호처럼 해석하게끔 주고 이러한 사연이 있듯이 저는 이제 로또 두 번 당첨됐던 사람이에요. 400억 한 번, 200억 한 번. 근데 안 샀습니다. 되게 황당한 얘기인데 제가 슈퍼에 가서 계란을 사러 간 거야. 꿈속에서. 그리고 갔죠. 그 신박회 직전이었으니까. 갔는데 하얀색 달걀을 한 판을 돈 주고 샀어. 오면서 내가 계란을 샀는데 계란 알이 오리알로 변하는 거야. 이만한 거야 하나에. 그러니까 나는 속으로 아니 스파 내가 달걀을 샀는데 오리알을 주고 있어. 오리알 비린내 나서 못 먹는데
아 진짜 막 이러고 가고 있는데 그 오리알로 변한 하얀색 그 아래 인쇄한 글씨 명조체로다가 6, 17, 18, 37, 38, 39 이렇게 번호가 뜨는 거예요. 그래갖고 또내 꿈속에서도 가서 바꿔? 이것들이 낙서한 결화를 나한테 팔아? 막 이러는데 너무 멀리 온 거지, 수퍼에서. 집까지 거의 다 왔으니까 돌아가기가 뭐하니까 집에 갖고 가면서 깼어요. 그래서 번호를 적어놨다. 근데 그 옛날에 로또가 하나에 만 원일 때야. 그게 400억이었어. 그 춘천에 뭐 경찰인 사람이 우리나라 최고의 그 당첨이 됐던 그때였어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. 옛날 텔레비 있잖아, 이렇게 모니터. 거기에 유록하고 앉아서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금요일날 꾼 꿈이에요. 자, 6번입니다. 주황색 공. 19. 이러면서 번호가 쫙 뜨는 거야. 진짜로 발표를 하는 거야. 이걸 추첨을 하는 거야. 그래서 적어놨지, 또. 적어놨는데, 바빠서 그 다음날 토요일날 8시 전에 사야 되니까 못산 거야. 그리고 그때는 내가 돈이 좀 많았어. 그러니까 뭐, 에이, 뭐, 몇 푼이나 되겠어. 진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. 그리고 식당에서 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회식을 하면서 테레비를 딱 봤는데, 내 꿈에 나온 거랑 똑같은 거야.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안 믿어. 그래갖고 내가 이제 종이를 꺼냈지. 야, 이거 뭐 적어놨잖아. 이때 사장님 왜안 샀냐고. 샀었으면 자기 빚 갚아줬을 거 아니냐고 난리가 났지. 그래서 두 번의 기회를 다 놓쳐서 지금 무당입니다. 전 지금도 행복합니다. 가난하지만 카드값은 안 밀립니다. 너무나도 행복합니다. 꽃님들. 좋은 꿈을 꾸면, 아, 나 오늘 꿈 좋은 거 꿨다. 야, 나 오늘 기분 좋아. 이거보다는 가슴에 한번 딱 묻고, 뭔가 촉이 오는 대로, 뭐, 복권을 사든, 내가 어디에 응모를 하든, 집을 매매를 하든, 좋은 집을 구매를 하러 부동산을 가든, 행운이 따르니까 부정 타지 않게 좋은 꿈은 가슴에 묻는다. 네, 너무 정리를 내 맘대로 했나? 여러분, 사랑합니다!